생겼어요. 제가 훨씬 예쁘거든요. 근데 그 사실 그 정말 못생긴 여자의 한 아이콘처럼 제가 비춰지잖아요. 예. 예전에 한번 사연이 왔어. 길을 가는데 아이들이 가위바위보를 하더라, 술래를 뽑기 위해서. 근데 외치는 소리가 안 내면 신봉선. 아, 진짜 너무한다. 아, 진짜. 안 내면 사실 제가 그 원곡을 알잖아요. 원곡 알잖아요. 근데 애들이 정말로 신봉선이 되기 싫어서 얼른 낸대요. 아니 근데 말씀 그렇게 하시면 신봉선 씨 닮은 연예인 많이 화제됐었어요. 한지민 씨도. 한지민 씨, 태연 씨, 뭐 아이유 씨. 아이유 씨. 아이유 씨. 네. 사실 아이유 씨 신인 때 그 딱 보니까 제가 봐도 약간 닮은 것 같아. 아니 이런 얘기를 하시지만 솔직히 아이유가 솔직히 은근 닮았어요. 저도 솔직히 말해서 왜 은근 닮았는데 왜 다를까? 왜 쟤는 니모의 여신이면 나는 왜 못난이 캐릭터일까? 이렇게 연구를 해봤는데 아이유는 되게 땅 좋은데 집을 잘 지었어. 아, 집은 이게 똑같은데 지대도 좋고 땅과 이 위치가 저는 너무 협곡에서 나는 집을 지었어요. 민나고 막 이런. 사실 제가 대한민국의 못난이 캐릭터의 한 아이콘이지만 사실 제 못난이 캐릭터에는 거품이 좀 많아요. 사실 이렇게 뭐 실제로 보면 그렇게 못생기지 않았잖아요. 사실 그죠? 실망도 많이 하셨을 거예요. 나보다 못생겨야 되는데 뭐 본인들보다 예뻐서 실망 많이 하셨을 거예요. 근데 사실 은혜 씨, 우혁 씨가 진짜 솔직하거든요. 네. 그런 거 안 가리고 말하는 사람이에요. 네. 우혁 씨 한번 물어보세요. 지금 등 돌리고 있는지 깨졌어요 지금. 우혁 씨. 아니, 자세를 하고 싶다. 제가 너무 웃겨서. 왜냐면 예전 2006년도에 만났을 때도 저렇게 자학객으로 시작을 하셨어요. 나 웃기려고 하는 게 아닌데 지금? 아 그래요? 네. 아 그래요? 네. 솔직히 솔직히. 자학객으로 나 진짜로. 아. 그리고 사실 그 제 뒤를 따르는 못난이들한테 굉장히 미안해요. 예. 제가 먼저 나와서 학벌 못난이로는 박지선 씨가 계시고요. 예. 사실 정말 미안한 못난이는 우리 오나미 후배. 정말 실제로 보나 TV로 보나 늘 한결같이 좀 완벽한 캐릭터인데 예. 제가 선배로서 그 많이 갖춘 애를 좀 이렇게 빛을 못 보게 해서 너무 미안해요. 아 저는 오나미 씨 저희 드라마 잠깐 까메오 출연해서 봤거든요. 예. 비슷하신 진짜 우리들 사이, 우리 같은 캐릭터 사이에서는 봉선 언니는 정말 고현정 씨 끝이세요. 아, 진짜 농담이고. 저도 제가 못난이 계보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. 왜? 아, 진짜요? 아니, 이렇게 보면은. 왜? 저는 진짜 개그우먼 한 다음에 못생겼다는 소리를 처음 들었다니까요. 아, 나도 처음 들었어. 진짜 인터넷에 보면요. 신봉선, 정주리, 오나미 이 셋 중에 사귀려면 누구랑 사귈래? 이게 정말 네티즌들끼리 야 진짜 어렵네요. 예. 아니 그 중에 그래도 내가 표현은 많아요. 좀 억울한 게 브라운관이 아름다움을 다 못 잡아내는 것 같아요. 자꾸 그런 게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는데 실물이 훨씬 예쁘지 않아요? 네. 진짜로 그죠? 그 최소한 브라운관보다는 그죠? 본인이 스스로 외모에 자신이 없으면 절대 저는 제목을 쓸 수가 없고요. 맞아요. 절대 저렇게 당당하게 이것을 희극으로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. 네. 그래서 누구보다도 이 세상에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이 세상에서 자기가 예쁜 줄 알고 있는 이 시대의 진정한 희극인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. 대한민국 각시장은 누군가! 선수는 제시해주시고요. 자, 마지막 선수는요. 세월이 지날수록 점점 더 상큼해지는 아주 미스테리한 여배우입니다. 정는 김정남!